빠빠빠빠 눈쟁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부품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약간 생활고에 시달리고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하는 컴퓨터 부품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내 돈으로 컴퓨터 부품을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컴퓨터를 판매하는 업종을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제가 오픈하는 가게를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을 먼저 보여드릴... 아 가슴이 아니고 가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 PC빌딩 시뮬레이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2019년쯤에 컨텐츠로 한번 했던 그거죠? 패치가 정말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컴퓨터 부품도 좀 사가지고 컨텐츠 조립하는 이런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니 컴퓨터 부품이 너무 비싸요. 글카가 막 가격이 막 3배 막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치아 네트워크 그 코인 채굴 때문에 막 저장장치 가격도 막 미친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컴퓨터 조립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럼 이제 게임에서 해야겠죠. 용산에 계시는 그런 업자분들의 고충을 직접 조금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고 내가 원하는 컴퓨터도 한번 조립도 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어 뭐야?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잖아요. 작업장이 생겼네? 레이저 작업장, 에이수스 로그, NGXT, 에브가, 기가바이트 오로스, 오버클럭커 UK 이거는 이제 영국에 그 판매하는 그쪽 컴퓨터 쪽 사이트 거기일 겁니다. 오, e스포츠 확장팩도 있고 근데 잠겨있네? DLC를 사야 돼? DLC가 얼만데? 6,500원이요? 아니 지금 에이수스 이거 하나만 6,500원이고 꾸러미는 5만원이야? 안 사! 안 사겠습니다. 그냥 기본 작업장으로. 아니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이게 이런 게 있었네요? 없지 않았나? 주변기기가 있네요? 오레벨이 돼야 주변기기를 교체할 수 있대요. 헤드셋이랑 마이크가 있어. 이거 하이퍼엑스 거잖아. 공유기도 생겼네? 뭐야 옛날하고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팀의 시뻘겋게 화끈한 소리 좀 야한데? 얘야 비상점을 인수해줘서 고맙다. CPU 장착 잊지 말고 서멀 페이스트를 당연히 써야죠. 난 거의 항상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PC가 가열된단다. 삼촌! 이 삼촌하고 다른 사람인 것 같네요. 그때는 이제 삼촌이었었잖아요. 아 맞네 삼촌이네 아직. 그때 그 삼촌 그대로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바이러스 검사. 노동력 100달러. 와 수리 한번 해주는데 100달러 진짜 개꿀이에요. 진짜 열어? 유튜브 접어? 아니 바이러스 그냥 이거 수리 하나 해주는 거 100달러면은 회사지. 바이러스 검사 케이블을 다 꽂고 저는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 안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파워 연결하고 디스플레이 포트 HDMI 연결하고 USB 연결하고 USB 드라이브 딱 꽂고 컴퓨터 파워 온 컴퓨터가 켜지죠? 아 이게 너무 옛날 틀딱 OS 같은데 바이러스 검사기 딱 다운받고. 근데 요즘 백신 다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굳이 깔아야 돼? 새로? 깔끔하네요. 바이러스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컴퓨터가 뭐 없어요. 깔끔해.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윈도우 디펜 써야지. 아씨 오메가 디펜더 이런 거 없나? 파일을 발견했다. 딱 치료 끝났어요. 백신은 그대로 깔아두고 컴퓨터 끄고 전부 제거 들고 딱 이렇게 해서 딱딱 개껌이죠? 야 이거 하나인데 10만원이라고? 여러분 진짜 유튜브 적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시면 되고 제가 바이러스 치료하는 거는 10만원 이제 균일가로 받도록 하겠고요. 포맷 하는 거는 싸게 해드릴게요. 20만원 당연히 OS는 따로 사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먹고 살잖아. 하루에 한 건만 받습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컴퓨터에 내가 집중을 하겠다잖아. 아니 내가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 해줘. 손님이면 닥치세요. 알아서 제가 하겠다니까. 오늘 할 일은 이러면 끝인가? 없어? 아니 사기꾼이네. 하루에 업무 하나밖에 없어? 개꿀이네.
뭐 세 개 나왔어요. 삼촌이 생각보다 능력자입니다. 아니 돈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거의 30만원을 줘. 글카 바꾸는 거 아니야? 노동력 따로잖아. 이거 예산은 따로 주는 거고 노동력 따로 주는 거잖아. 하드 설치하는 거 하나에 30만원이라고? 여러분 저 진짜 접습니다. 모르토니 이지스토 500기가보다 더 나은 부품 설치, 그리고 현 970보다 더 높은 거 상점 딱 들어와가지고 제가 또 이런 거 프로거든요. 970 딱 치면은 현 970 게이머 싸죠? 네, 싼 걸로 무조건 싼 겁니다. 손님한테 좋은 거? 아, 어림없지. 500기가 당일 배송? 아 어림없지. 이길 배송 당일 배송하면 100달러예요 픽비 몰라요? 그럼 뭐야 할 거 없잖아. 하드 일단 부팅을 먼저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국룰 다 닫기 전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 에? 아 하드 새로 갈았지? 3D막 깔아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 필요 없습니다. 켜졌으면 끝이에요. 왜? 시간을 아껴야지. 원래는 온도 체크랑 성능 체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보내주는 게 기본입니다. 저는 이렇게 양아치처럼 하지 않아요. 청소. 아 청소해야 되네. 이거 개더러운가 봐. 이거 가게 안에서 이러고 있어. 근데 나랑 비슷한 것 같기도. 나도 안에서 그러니까. 핀이 올라가서 램 하나 더 사서 꽂았더니 핀이 다시 내려갔는데 사기당한 건가요? 아니 손님 1,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먼지 이거 하나 가지고 10만원 받는 시대에 상담하는데 지금 1,000원 가지고 손님 맞을래요? 지금 1,000원 아, 진짜 이쪽 시장에 어두워서야 무서워. 대답 안 해주셔도 돼요. 핑은 컴퓨터하고 대부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제 가도 되나요? 가도 되냐고요? 아, 손님 원래 선입금 50% 후입금 50%지만 이제 오픈 서비스 오픈하는 한 달 정도는 원래 오픈 이벤트 같은 거 하잖아요. 할인해드릴게요. 가시고 다음에 친구분 좀 문제가 많으신 친구분 컴퓨터까지 들고 오시고 이제 그걸 맡기고 좀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맡기고 아시겠죠? 한 며칠 있다가 다시 오시면은 아 그게 있어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 1,2랑 1,3,2,4 이거가 성능 차이가 딱히 안 나더라고요. 제가 해볼게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세요. 3D막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2죠 지금 램슬로 보세요. 지금 CPU 점수가 1760점이잖아요 글카 점수 3193점 이렇게 따라주고 2,4로 옮겼어요. 1760점이었죠 아까. 봐봐 점수가 안 바뀌잖아요. 2,4 바꾸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의 성능 차이를 구현하지 못했다. 으흠 봐봐. 아니 됐잖아 아니 됐잖아. 아 여판 안 닫았네. 아 여판 없이 그냥 좀 쓰지. 뭐야 끝났어. 오늘 하루 끝. 지금 3일 총합해서 얼마 일했습니다. 30분 일했어요. 여러분 30분 일했는데 마이너스 15,000원이었었는데 플러스 70만원이 됐다. 이거 개꿀 직업 아니야. 써멀 딱 짜고 써멀도 과하게 짜면은 이제 엿먹고 막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바꾸고 이제 온도 확인도 해야 되죠? 안 합니다. 왜? 저는 효율충이기 때문에 저는 해주지 않아요. 추가 비용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쿨러 바꿔주라 했잖아. 쿨러만 바꾸고 컴도 키지던 것까지만 확인했으면 됐지. 안 그래? 양심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 돈을 더 줘야지. 돈 준 만큼만 일합니다. 돈 준 만큼. 서비스 정신이 부족하네요. 하는데 서비스가 필요하려면 돈을 많이 줘야지. 아니 벌써 120만원이야. 아 현타 오는데? 돈 벌기 싫은데? 아니 꼴받잖아. 나도 현실에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하지. 안 그래? 눈쟁이? 바로 그냥 재료 삭제하고 바로 세사에물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시작하자마자 알바 3명 고용 딱 하고 바로. 어? 컴퓨터 켜진 채로 뺐는데 괜찮겠지? 아니 컴퓨터 켜진 채로 그냥 컴퓨터 뽑아버렸는데 괜찮겠지? 소울페이스트가 없지 뭡니까? 무료로 수리해주고 이번에는 돌려보내기 전에 테스트 좀 해라고? 아니 삼촌! 야 서멀 하는데 200달러씩 쳐먹으면은 서멀을 발라야 될 거 아니야. 삼촌 똥꼬리 와가지고 공짜로 해야 되잖아.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데.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아, 난 조금 더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난 로라로 가야 되는데. 아 정말. 청소 뭐야? 아니 점점 좀 양심이 없어지는데요? 하루만에 해달라고 하는데 10만원도 안 줘? 양심 없는 놈 아니에요? 하루만에 청소해달라면서 지금 하루만에 청소하면 30만원을 줘도 모자랄 판에 어이가 없네 진짜. 내 노동력의 가치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먼지 청소? 30만원 받아야지. 파워 교체. 그 제 컴퓨터 부품 수리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게 2대장 있습니다. 메인보드 교체랑 파워 교체. 왜 싫냐면은 일단 메인보드 교체를 하면은 다 뽑아야 돼요. 모든 걸 다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워 빼고 거의 모든 걸 다 뽑아야 돼요. 이게 극혐이란 말이에요. 컴퓨터 수리할 때 제일 하기 싫은 2대장. 메인보드랑 파워 수리. 손 하다가 손 다치는 경우도 많고. 3D막을 다 돌려달래 정말. 왜 이렇게 깐깐한 놈들이 많아. 아, 이 컴퓨터에 대해서 좀 모르면 3D막 같은 건 좀 몰라야 될 거 아니야. 3D막은 심지어 컴퓨터에 또 깔려있네 여기. 알면은 알아서 좀 해야지 정말. 나한테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어, 그럼 그냥 돈만 받는 건가? 아 빨리. 아 너무 느려. 점프 없나? 아 메인보드 교체야? 아 얘를 너무 하기 싫은데? 아니 컴퓨터 한 대 만드는 거랑 다름없는데 이거 한 50만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인보드 교체 얼마야 이거? 아 30만원이네. 할만하긴 하네. 아씨 해야지. 30만원 준다고 하면 해야지. 이거 누가 케이스를 들고 이렇게 제거를 하냐. 어후 이게 개노답 서비스점이네. 개노답. 아니 씨! 아 에? 에? 아니 에? 아니 스탠드오프를 왜 뽑아? 아니 똑같은 걸 샀는데 스탠드오프를 왜 뽑아? 심지어 나사도 다 안 꼽아? 이거 컴퓨터 수리점이라는 데가 6개밖에 이 뭐예요 여기? 나사 여기랑 여기 꼽아야 되잖아. 여기 안 꼽아? 여기 나사 지금 꼽는데 비어있는 거 보이는데 여기 안 꼽아. 와 근데 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진짜 할만하네. 아 일하기 싫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을 많이 줘야 이제 할 마음이 생기죠. 저 컴퓨터 부품 교체하는데 10만원 조금 한 15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에이 손님들 정말 이렇게 하면은 제가 홍보도 돌릴 수가 없고 홍보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다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좀 삥땅을 좀 쳐야 할 건데 이 비용을 저렇게 주시면은 아, 나 그거 적어봐야겠다. 커뮤니티에 적어봄. 대충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는지 알아야지. 아 10만원 이야 누가 찍었어 오자마자. 어허 나도 어? 저 강남의 시그니엘 그 집 한번 사러 봐야지. 아씨 계속 퍼센트 올라가네. 못해먹겠네. 아이씨 정말 못해먹겠네. 안 해먹어. 아 안해 안해 여러분. 그냥 유튜브 하던 거 하겠습니다. P11D 시뮬레이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